임대료가 39만 8,710원. 아, 이게 400평에 대한? 네, 400평 좀 넘습니다. 원실 하나 제대로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덜 힘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스마트팜은 오히려 농사는 똑같이 지으면서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되고 교육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못하면 아무도 해주지 않거든요. 저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1기 수료하고 현재 임대형 온실에서 딸기 농사 짓고 있는 배현경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만으로 40세입니다. 네. 교육생으로 뽑아주는 나이가 만 39세고요. 네. 저는 이제 교육 수료하고 나서 나이가 이제 만 40세가 된 거죠. 저는 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농업연구사로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도 벼 연구를 했는데 논에서 자주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작물을 키워봤기 때문에 네. 뭐 농업에 대한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한 2개월간 기초교육 받고요. 교육형 실습을 한 학기 동안 하고 네. 경영형 실습을 또 한 학기 하고 한 20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몇 평 정도를 쓰고 있어요? 여기 한 2,500평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여기 6명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1인당 400평씩 받아가는 거고요. 1기생이다 보니까 800평 정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제 2기생, 3기생이 들어오면 자리를 비껴줘야 되는 내년에는 옆에 있는 온실로 면적을 절반으로 줄여서 갑니다. 스마트팜 실베리 오면서 딸기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비싼 온실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황금성 작물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 안에서 찾다 보니까 시설비는 좀 줄일 수 있는데 수익은 조금 높은 그게 이제 딸기라 가지고 네. 딸기로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자기하고 맞는 작물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교육 받으면서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보다 보면은 약간 시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끝나시고 임대형 들어오신 건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8월 달쯤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800평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네, 매출은 한 6,500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 800평이 이제 농가 800평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통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만큼 재식 밀도를 높이기가 힘든 구조죠. 네. 그래서 여기서 800평이라 했을 때 농가에서 치면 한 600평 정도 될 겁니다. 재식 밀도로 따졌을 때는. 네. 올해는 농사는 잘 됐는데 판로 자체가 그렇게 좋은 판로가 있었던 건 아니고 혼자서 800평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력을 딴 데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농사 자체는 잘 됐는데 저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 거죠.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최대는 3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가 3년 하는 동안에 제 걸 지어서 딱 맞춰서 3년 끝날 때 재원실로 넘어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플랜이고요.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익 계산 한번 올해 해보셨나요? 순익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공하는 건 시설만 제공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그런 걸 저희가 다 사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막 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7,800 정도가 더 들어간 것 같고 네. 내년에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 한 또 7,800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주위에 파프리카나 토마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사실 그 수입 면에서는 네. 토마토 하시는 분이 훨씬 낫죠. 이 시설에서 지었을 때 딸기보다 토마토가 낫다라는 거죠. 딸기는 이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한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시설을 지으면 똑같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딸기는. 토마토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네. 시설을 지어도 예, 이 정도 시설을 안 지으면 지금 하는 수입이 안 나오죠. 스마트팜이 아니면 이제는 젊은 분들 농사하기 좀 싫어하시죠? 다른 일반적인 온실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든다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정밀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환경 조절을 해준다는 거지 그게 인건비나 뭐 인력을 드라마틱하게 줄여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무실입니다. 이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39만 8,710원. 아, 이게 400평에 대한? 네, 400평 좀 넘습니다. 1,425제곱미터. 예, 전기요금이 2022년 12월 예, 작년 달에. 12월 달에 203만 원. 이게 1인당이죠. 12만 킬로와트를 써서 네. 그중에 제가 낸 게 약 한 2만 7천 킬로와트. 그다음 달엔 140만 원. 그러니까 이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사람들이 조금 줄여보자. 근데 하필 1월 달에 또 한파가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동으로 12만 킬로와트를 쓰신 2,400평도 아니고 이 온실 전체에 쓴 겁니다. 아, 공동의식이 좀 있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팀으로 돌아갑니다. 기름을 썼으면 이것보다 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어떤 것 같아요? 그때 비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 생각보다 그 윗분들의 압박이 많습니다. 네. 예, 여기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저를 건들 사람이 없고 저 혼자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압박, 스트레스가 그냥 아예 싹 사라진 거죠.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이 있는데 네. 사람한테 받는 압박은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목표 있으십니까? 목표는 사실 온실 하나 제대로 가지고 평생 농사 짓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네.
온실 하나 제대로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와 보니까 젊은 기농 희망인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좋은 말씀 있을까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덜 힘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스마트팜은 오히려 농사는 똑같이 지으면서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되고 교육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못하면 아무도 해주지 않거든요. 기농을 생각하고 스마트팜을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훨씬 더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들어오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는 노동력이 적게 될 거다.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될 게 없어요. 기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너무 힘들고 농사가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로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우리를 믿고 대출을 해주기 어려운 거죠. 스마트팜 관련 지원 대출인데 왜 받기가 어려울까요?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유리온실에만 줍니다. 비닐온실은 그 자금으로 지을 수가 없고 비닐온실을 지을 거면 청년 창업농 대출로 지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이런 좀 현대적인 스마트팜 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실 분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임대온실에 들어오는 거는 돈 벌려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기술을 점점 익히고 이런 사용법을 많이 익혀서 나중에 나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의 연장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나중에 나갈 수 있는 버티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온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담당 박지훈 팀장입니다. 경남 스마트팜 핵심 빌리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저희들은 19년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2023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 개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이제 52명씩 선발을 해서 20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진로로 가게 되는데요. 보통 초기 자금이 많이 드니까 임대형 스마트팜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위험 부담 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원 시기가 1년에 한 번 있나요? 예. 모집 공고가 5월 달에 났고요. 네. 그다음 7월 달에 선발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스마트팜 혁신 빌리가 몇 개죠? 전북 김제, 그리고 경북 상주, 그리고 전남 고흥, 그리고 우리 경남 밀양에 있습니다. 각 보육센터마다 경쟁률이 다릅니다. 혹시 어디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까? 전북 김제가 제일 높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다 모여 있고 농업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예. 가장 크기도 합니까? 경북 상주가 규모 면에서는 제일 큽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른 데 없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밀양시에서 인근에 한 5헥타르 정도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좀 더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같은 프로그램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정책 자금은 뭐 30억까지 가능하고요. 청창농 선발할 때도 우선적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점이 좀 있네요. 네, 가점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있습니까? 지원 자격은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하고 싶은 청년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을 하실 텐데요. 신청돼서 오신다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 커리큘럼이나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으니까 저희 경남 밀양에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